농수축협과 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에서는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7개 조합을 제외한 25곳의 조합장이 선출됩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농협 회의실에 마련된 투표소. 기표소와 투표용지 발급기를 설치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투표용지를 한번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상적으로. 그 정도 오늘 모의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제주 지역 선거인 수는 제주시 3만 79명과 서귀포시 3만 8천여 명 등 6만 8천여 명. 투표소는 제주시 12곳과 서귀포시 9곳 등 21곳에 설치됐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격리자 특별 투표소도 제주도 체육회관과 서귀포시 선관위에 설치됐습니다. 투표는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지역조합 주소지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중인 선거인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시 외출이 허용돼 특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자와 우도 지역 확진자 선거인은 해당지 일반 투표소에서 오후 5시 이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5시 이후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진행됩니다. 단독 출마 조합을 제외한 25개 조합장 자리를 놓고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당선자 윤곽은 밤 8시 반을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는 대로 개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선 투표함을 열어서 조합별로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합별로 구분된 투표지를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기부 행위 고발이 없었던 지난 2회 선거와 달리 조합원 등에게 농산물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이 고발되는 등 고발 4건과 수사 의뢰 1건, 경고 7건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 12건이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